네, 안녕하세요. 에플러스맥입니다. 오늘은 충전이 안 된다고 해서 입고가 된그 2012년도 그 13인치 맥북 프로 모델을 수리를 할 건데요. 지금 보면 이분은 공식 센터에 한번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면, 네, 케이머그에 네, 가셔서, 네. 침수의 흔적이 있어서, 이제, 유상 수리 가격이 67만 4천 원이 나오신 분이에요. 네, 2012년도 맥북 프로를 67만 원을 내고 고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한 20만 원, 한 25만 원, 30만 원만 돼도 비싸다고 생각할 텐데, 네, 좀 너무합니다. 지금,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와서 뭐 배터리도 교체해보고 이제 DC 잭보드도 이제 교체를 해서 충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근데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충전이 돼도 1시간 정도 막 꽂아놨는데 막 거의 3%가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한건 아니에요. 지금 현미경 화면을 같이 한번 볼게요. 네, 보면 지금 이 충전회로 쪽인데 이쪽 부분에 지금 확실히 뭐 침수로 인해서 손상을 받았었던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어요.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 주변에도 네, 군데군데 이제 부식이 됐거나 이제 그 부품 다리 색깔이 아예 변해버린 지금 요것도 이제 그 배터리 쪽 관련 회로예요. 배터리 쪽 관련 회로인데 이쪽 근처에도 보면 네, 이렇게 지금 흔적들이 남아 있죠. 이런 것들. 네.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충전 IC 쪽 부분이고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수리를 하기 전에 한번 이제 간단히 회로를 이제 점검을 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이제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, 글쎄요,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회로들이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긴 한데, 일단 먼저, 침수 수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손상된 부분 먼저 일단 수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, 일단 먼저 수리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가장 먼저 충전 IC를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. 네, IS-6259라는 충전 IC 칩이고요. 네, 맥북에서 사용되는 네, 충전 IC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굉장히 많이 쓰여요. 맥북 에어에도 쓰이고, 맥북 프로에도 쓰이고, 레티나에도 쓰이고. 지금 일단 뭐 전원이 켜진다거나 지금 그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딱히 지금 일단 회로도 분석을 먼저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.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된다면 그때 이제 뭐 회로도를 분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
일단 부품용 보드에서 이제 부품들을 떼서 쓸 거고요. 한 군데씩 부품을 좀 교체를 해주면서 진행할게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치만 갈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틱이 작네요. 틱이 너무 크네요.
아, 이렇게 작업하다가 부품이 날아가 버리면 아, 여기 있네요. 딴데 날아가 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보드 쪽에 날아가서 딴데 붙어 버리면 이게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웬만하면 찾는 게 좋습니다. 일단 그 회로 부분으로 충전회로 부분으로 일단 손상받은 이제 부분들은 일단 좀 수리를 해준 상태 부품들을 교체를 해준 상태고요.
교체를 해준 상태인데, 지금, 실제로 지금 잘 동작을 할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IC를 땜질을 한 다음에는 사이드로 좀 살펴서 이제 땜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좀 좋아요. 왜냐면 제대로 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도 있고 회로에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원래 근데 보통은 잘 확인을 안 하는데 지금 조금 살짝 안 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붙어 있네요.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려면 다시 조립을 해야 돼요. 한번 조립을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이 조금 걸릴 줄 알고 노래를 틀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교체해줘야 될 부분이 없네요. 네, 지금 조립을 했고요. 일단 지금 퍼센트를 좀 변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네요.
지금 보면 77%입니다. 초점이 잘 안 맞네요. 네, 76%고요. 이제 맥세이프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맥세이프를 연결을 해서 네, 현재 빨간 불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. 빨간 불도 잘 들어오고 있고, 네, 충전 상태도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번 충전이 정상적으로 될지 한번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로 네 놔둔 상태로 있겠습니다. 지금 잠깐 이게 놔두고 이제 계속 지금 조금씩 이제 체크를 했는데 아까 70몇 프로였죠? 그 79%인가 76인가 뭐 이제 그랬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82%까지 올라왔어요. 그 전에 비하면은 지금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뭔가 계속 뭔가가 뜨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맡겨주신 고객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뭔가 많이 뜰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많이 뜨긴 많이 뜨네요. 네, 뭔가 계속 뭐 움직이면서 네, 그러고 있고 지금 배터리 상태 체크 LED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82%고, 그러니까 아마
배터리가 더 낮았다면, 뭐 예를 들면 10%나 20% 정도였다면은 아마 지금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했을 거예요. 지금 벌써 다시 83%가 가고 있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가 이제 0%에서 뭐 한 80, 85 정도까지는 이제 급속 충전 구간이에요. 네, 급속 충전 구간이고 그 이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급속 충전 구간이 아닌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급속 충전을 해도 배터리에 이제 큰 무리를 주진 않는데 그 이후로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리튬 계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로 급속 충전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한 10%에서 한 80% 정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된다고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일단은 지금 또 얘기하면서 이제 83이 됐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충전이 안 되는 건을 이제 고쳤는데 네 굉장히 안타깝죠. 물론 이제 고객의 과실에 의해서 고장은 났었지만 이렇게 간단히 네 이렇게 수리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상태를 이제 돌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수리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로직보드 교체로 거의 7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라고 하는 좀 애플 시스템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뭐 산 지 뭐 한 3, 4일 된 이제 기기도 아니고 이제 몇 년 동안 사용하던 거를 네. 물론 저도 애플 기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애플의 서비스 정책은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좀 더 싸게 해주면 모를까?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식센터에서 수리 받으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. 지금도 얘기하는 와중에 84%로 올라갔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더 배터리 이제 충방전 테스트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네, 테스트를 한 이후에 출고를 하도록 할 거고요. 네, 요거 동영상을 보시고 좀 이제 몇 군데 업체 사장님 분들께서도 이제 연락을 주시고 하시는데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돼요. 네,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 네, 연락 주셔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언제든지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, 부담 없이 연락 주시라고 이제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하는 거니까 네, 언제든지 연락을 네,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보시는 뭐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좀 보실 텐데 네,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로직보드 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칩을 갈면 된다 뭐 저항을 갈면 된다 콘덴서 고장난 콘덴서를 교체면 된다 라는 것들조차도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제 회로를 체크하지 않은 이상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가끔 이런 전화가 오는데 뭐 충전이 안 되는데 이거 얼마예요? 백라이트 안 나오는데 이거 얼마예요? 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조금 당황스러워요. 왜냐하면 이제 백라이트가 안 나오는 문제도 액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회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먼저 번거로우시겠지만 먼저 이제 입고를 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견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딱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. 대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이제 수리 과정을 찍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대충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업체 사장님분들께서도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근데 워낙에 사설센터가 이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얘기들 좀 자주 하네요. 일단은 오늘 수리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또 이제 동영상을 찍을 만한 이제 컨텐츠로 만들 만한 이제 수리권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네, 동영상을 찍어서 네,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A플러스맥이었습니다.